자, 직선. 이 직선의 수직이고 직선은 평행하다 라고 했죠. 그럼 직선이 세 개가 나왔어. 하나는 x 플러스 ay 플러스 1은 0, 이 하나랑요. 그 다음에 ex 마이너스 by 플러스 1은 0, 그리고 또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1은 0, 이렇게 된다. 근데 얘가 두 번째 있는 거랑 수직이야. 이렇게는 수직관계, 그 다음에 이렇게는 평행관계. 평행한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겠죠? 그래서 각각의 기울기를 그려보세요. 얘는 기울기가 뭐지? 이 기울기가 몇이야? 마이너스 1분의 1이죠? 얘는 기울기가 뭐지? 예. 2분의 2가 되겠죠? 얘가 b-3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. 그러면 수직인에는요,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b분의 2를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온다. 이렇게 되고요. 얘랑 얘랑은 평행이니까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네요. a 마이너스 1분의 2는 b-3분의 1이다.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. 그럼 얘는 플러스 플러스 바꿔주고요. ab는 2네요. 얘는 이렇게 되니까 b-3은 마이너스 a, 그러므로 a 플러스 b는 3, 이런 식으로 나온다. 뭘 거라는 거니? 근데 삼수 AB에 대해서 A3승 플러스 B3승을 구하시오. 그러면 얘는 그냥 그 공식을 쓰면 되겠네. A3 플러스 B3은 어떻게 돼? A 플러스 B의 3승 빼기 3AB A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되죠? 네, 잘 기억 안 나시면 외우세요, 이번 뒤에. 그래서 A 플러스 B의 3승이니까 3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얘는 27이고 얘는 928이니까 27 마이너스 18 그러면 몇이냐? 9인가요? 네, 이렇게 나오고